심판이 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심판. 자, 그럼 심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심판이란 게 뭐냐? 아,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요번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후에라는 말이, 그 후에라는 말이 참 좀 애매한 말입니다. 우린 자꾸 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 말로 그 후라는 말이 메타라는 말입니다. 메타. 메타라는 말은 그 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타라는 말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동시에라는 말로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뭐 하여튼 그것도 죽은 바로 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죽음과 함께, 죽음과 동시에, 죽음과 동시라도 그 죽은 거니까. 그래서 죽음과 함께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소위 그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자, 예. 자, 이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우리들이라면 이게 좀 규모, 그게 너무 작아. 이 지구가 생겨나고부터 처음 태어난 사람부터 맨 마지막 그때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난 교회에 돈 한 푼 낸 일도, 교회 댕긴 일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들이 교회 댕기건 말건 간에 얘들이 지금 조건적 사단에게 속아서 이 조건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서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인간이 됐다? 우리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게, 그거는 도덕적 죄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너희들은 본래는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예. 지금 다 죽는 사람으로 변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그렇죠? 우리가 무슨 뜻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조건적인 것이 옳다. 이 세상은 다 조건적이라야 옳죠.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은 상 주고, 안 듣는 사람 뭐요? 벌 주고 감옥에 쳐내야 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제도 자체가 철저히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도 전부 조건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래서 김정은이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스심치 않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야. 그렇죠. 왜? 남을, 상대방을 부려 먹재는 사고방식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상대방을 부려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사고방식이야.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죽는데, 그렇지. 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혹은 태어났던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그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기가 죽어? 이래 쌓는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자기가 왜 나 때문에 죽어? 내가 뭐 죽어달라 그랬나? 그럼 예수님은 죽어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나 때문에도 죽어줬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지구상의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소위 죄인이 되어버린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뭐예요? 누가 우리를 속인 거야?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사단이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부터 속여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생각이 갑자기 조건적으로 변하면서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나쁜 조건적인 뜻이 결국 유전자에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누굴 만난 거요? 사단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지구상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사단을 만나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 그것부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왜 그랬을까요? 안 만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나게 하면,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을 누구한테 안 배우지? 그렇죠? 사단은 조건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이제 이런 이제 조건적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게 사망,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아, 사단은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사단은 그, 누구냐 하면,
여러분,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세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한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갖다 날라주는 존재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사단의 뜻은 누가 날라다 줘요? 악령들이. 그게 악의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들 그러면 사실 하나님도 영이고 사단도 악의 영이고 그래서 천사들도 영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이런 게 참 오래 읽어 너무 거창한 얘기를 만약 심판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같이 싸웠다. 두 패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두 패로 뭐예요? 나뉘어버리는 것 같은 얘기예요. 하늘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 사고 방식이 다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다 사고 방식의 차이로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어떤 이념 차이가 있었냐?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의. 아. 이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의가 옳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인간에게 옳은 것은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 은혜. 인간에게는 뭐가 정상이에요? 욕심, 이기심이 정상이야. 인간은 다 이기적이잖아. 왜요? 그렇게 당당하게. 맞아요. 그런데 다 이기적이라고 해서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옳다. 그거는 사망에 빠진 거다. 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가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스트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에 빠지니까 유전자는 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 의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하늘에서는.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란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불의가 죄니라. 요한일서 5장 보면 나옵니다. 불의. 불의는 뭐예요? 예? 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의의가 아닌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의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나님은 그게 불의야. 의의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죄다.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뭐가 의냐라는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시골에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단 아주 총명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가만 따져보니까 뭐예요? 이제 이러다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다. 왜? 하나님은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하시니 이 인간들이나 천사들 중에 아, 이거 봐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용서하시고 또 그럴수록 나를 더 사랑하신다네. 거기에 가서 이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그 천사장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루스벨이라고. 그 천사장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럴만 해요, 안 해요? 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닌데. 이 방대한 우주 정부를 통치해 나가려면 하나님식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다가는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사단 말대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조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잘났다는 얘기요? 사단이 더 잘났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 옆에서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고 감동적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대단한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된 거야.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없게.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문제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어떤 놈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나오면 하나님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래서 문제가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 천사장은 하나님에게 무조건적 사랑 그대로 나가면 이게 위험하니까 조건적으로 뭐예요? 조건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조건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우리가 지금 조건적 사단이 생각한 조건적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뭐 병 드는 것이 병 안 드는 것보다 더 정상이야. 요즘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요즘은 뭐 암 걸려도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뭐 하도 많은 뭐 독감 환자보다 더 많으니까. 응. 자,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누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셨을까 모를까? 아셨죠.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살면 이런 문제 걱정 안 했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있어 다 같이 살라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피조물 중에 천사들 중에 가장 최고의 천사 루스벨이 하나님께 이것을 건의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다 루스벨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3분의 2는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3분의 1은 누구를 따라요? 루스벨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그게 의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의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이 하늘의 전쟁이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의 전쟁이요? 이건 논쟁인데 이것은 생각의 사고방식의 논쟁입니다. 자, 논쟁을 가지고는 루스벨이 말하는 말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조건적 사랑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뭔지, 죽는 것이 뭔지를 아무도 뭐예요? 어떤 천사도, 어떤 인간도 몰랐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노화 현상이 오고 유전자가 꺼지고 병이 들고 이러면 이제 그제서야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죽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루스벨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늘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용이 이제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설득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니까. 하늘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어디요? 여기야. 여기.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과 악령들이 여기 쫓겨와 있었어. 아시겠죠? 그 증거가 뭐냐? 사단이 여기 와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땅은 그때까지 형체가 없었다. 그리고 땅은 공허했다. 어두움이 어두웠다. 공허하고 어두웠다. 공허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해집니다. 의미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사랑 없으면, 사실 그렇잖아. 자, 우리가 부부다. 당신과 내가 부부다. 그 속에 아무런 사랑이 없으며 그 부부는 공허한 의미 없는 부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 없는 곳이 공허한 곳이야. 그럼 사랑 없는 곳이라는 것은 누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두웠다. 왜 어두워요? 하나님이 있어야 밝아. 사랑이 있어야 밝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다. 그것이 빛이야. 그래서 여기는 빛이 없었다. 그러면 왜 빛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 안에 왜 이런 공간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이 공간, 땅이 있을 공간은 공허하고 어둡까? 여기는 사단과 악령들을 보내놓은 곳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이 없죠. 자. 여기 보낸 목적이 뭘까? 우리 같으면,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 그 루스벨하고 그 천사 3분의 1 없애버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그랬을까?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무조건적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 자식들은 조건적이 옳다고 그러는데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걔들을 없애버리면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결국 조건적인 분이 돼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벌써 끝났어. 자, 하나님은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도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얘들이 빨리 옛날처럼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방식은 결국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걔네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걔네들을 여기 보냈다고. 보내놓고,
보내놓고, 이제, 물로 쌌습니다. 물로 싸고, 그러나 그 물로 싸진 공간은 공허하며 어두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여기다 이제 격리시켰다, 이 말입니다. 격리시켜 놓고, 물로 이렇게 싸서 놓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냥 가버렸다? 하나님이 안 가십니다. 안 가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표면에서 운행하시더라, 혹은 거니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 같아서, 에이, 그건 나쁜 새끼들, 그 고생 좀 해라. 난 간다. 그러고 떠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저께 배웠죠. 하나님의 분노가 뭐냐라는 걸 배울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배웠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 악의 천사들과 사단을 여기다 격리시켜 놓고 안 가시고 뭐 하신다고? 머물러 계시는 거야. 왜? 떠날 수가 없어. 왜?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 주시는 분이니까. 에라, 너희들 마음대로 죽든 살든 난 모르겠다. 그리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데, 그 뭐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안타까움, 하나님. 살리고 싶은데, 구원하고 싶은데,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그 아픔, 애통, 안타까움을 분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거기에 격리시켰지만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시는 거야. 그 사랑이 머무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거니시더라 혹은 운행하시더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 중에 참 좋은 뜻이 있는 게 뭐냐면, 암탉이 개라, 지금 병아리를 까기 위하여 개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고, 그거를 암탉은 사랑으로 참 이렇게 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굴러줍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계란 품듯이 품고 그 계란을 굴러주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hoverin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려 한 것이 얼마 동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예, 악령들이 가 있는 지구를 지금 떠나시지 못하고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둠 속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 네,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 이제 잡신들이 막 악령들이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네, 내 마음 속이 캄캄해, 빛이 안 보여, 희망도 없고 전망 상태다.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뭐예요? 여러분, 왜 진노로 머무시다가 드디어 찬스가 생기면 빛이 우리 아까 문검자. 아! 어느 순간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천식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천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예?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아시겠죠? 그런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거기에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만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내서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창조된 인간들은 이미 누구를 만나게 돼 있습니까? 사단을 만나게 돼. 그 사단을 만나게 돼 있으니까 사단이 그 인간들을 설득하려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우리들의 첫 조상인데 설득을 당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득을 당하면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조건적 유전자를 아직도 우리는 그 세월이 6천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사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 사단에게 속아서 조건적으로 될 것을 뻔히 아셨어요. 왜?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한참 높아요. 높으니까 우리 인간은 천사에게 당하지를 뭐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속인 거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다. 조건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 버릴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속였냐, 이런 거는 이제 참 재밌어요. 이제 창세기 3장 가면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뭐, 이거 뭐, 굉장하니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속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뻔히 속을 줄 알면서도, 이곳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냐? 대답.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단과 그 악령들을 뭐예요? 사랑하셨어. 그들을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과 그 악령들에게 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다 죽어.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사단이 자기들은 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시험해 본 일이 뭐예요? 없어. 이거는 새 학설일 뿐이야. 새 학설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검증해 본 일이 없어. 드디어 재수 없이 여러분과 저가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어. 아시겠죠? 실험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속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다 속여버리니까 사단의 뜻대로 성공했어. 그러니까 다 죽어 안 죽어? 아, 죽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 때문에 병들고 노화되고 죽어가는 인간을 무조건적 사랑이 오면 다시 병도 치유가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리도 재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제가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하냐면, 암이 안 걸려봤다는 게 그게 부족해요. 그렇죠? 만약 이상구 박사가 진짜 암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나아가지고 이거를 한다면 이거는 진짜 뭐예요? 와, 그 면에서 제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존재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 이 지구 아닌 곳에도 지구 같은 곳이 이 우주에는 많다는 그런 행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구를 슈퍼지구라고 합니다. 슈퍼지구. 그런데 이런 환경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 옛날에는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 자꾸 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하고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이 우주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우주라는 사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런 곳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천체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서 그런데 사는 사람들을 우주 거민이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뭐예요?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다는 말은 뭐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실험 결과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론은 나쁘렸습니다. 언제 났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사단에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뭐예요? 바꾸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들었던 병도 뭐예요? 나았고 이런 거를 온 우주 커뮤니 보고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이 옳다.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기 시작.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지금 죽게 돼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 대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해 안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억울하지만, 다른 우주 거민들보다는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을, 그런 피조물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익은 열매라는 말이야. 우주 거민들은 처음으로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처음으로 익은 열매예요? 이상구 박사가 한 5년 전에 암 걸려서 죽을 뻔 하다가 뉴스타트에서 났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뉴스타트의 완전한 뉴스타트 의사가 되는 거야. 그것이 이 세상 의사들 중에 처음 익은 뉴스타트 의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걸려서 지금 낫는다면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보다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잘 익은 열매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실험 대상으로 태어나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 고생한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당해보고 조건적 사랑, 사단이 주장했던 그 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나쁜가를 몸으로 체험해봐요, 안 해요? 체험해봐. 그래서 우울증 걸렸다가도 내가 나 보면 우울증 안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보고 뭐 가르치면 이거 그거 진짜는 안 해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예요? 결혼도 안 해본 신부님이 뭐 부부 생활이 어떻고 뭐 이래서 하면, 그 별로 권위가 없어요. 뭐, 그래서 부부 생활 강의한다. 그래서 저같이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애 낳아가지고 어떻게? 애 낳아가지고 마약 중독자도 되고, 이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하도 그런 고생을 해가지고 아마 하나님 암은 좀 면제해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치상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파서 고생한다고
재수없다, 억울하다, 그러시지, 뭐요? 만약에, 아, 이거는, 나를 무르익게 만들고 있는, 참 이건 열매로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암 안 걸려도, 아마, 암 걸린 것보다 더 뭐요? 더 심하게 알아봤다고. 그리고 암도 사실 걸려보긴 걸려봤어요. 잠깐이지만. 제가 한 번은 우리 친구 의사 병원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뭐, 그 친구 뭐 환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나누다가, 친구가, 야, 너 뭐, 뉴 스타트 한다고, 뭐, 검사 같은 거는 해보냐? 그래서, 나 검사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야, 뭐, 지난 뭐, 한 30년 동안 검사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그랬더니, 정말? 야, 그러면, 엑스레이라도 한 장을 찍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냥 한번 찍어봐. 그래서, 그래? 찍어봐.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더 가서 찍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폐결핵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슨. 나이드란시트니, 뭐, 이런 거 먹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궁금하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어. 한 30분 정도 들고 나오고. 척 걸었어.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저거? 암이지, 이런 게. 암이어요. 이거는 뭐, 조직검사고 뭐 할 필요도 없어. 이건 암이 분명해. 그 친구도, 야, 상우야, 막 이 암 있잖아. 와, 야, 내가 뉴 스타트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암이지? 와, 막 엄청 막, 와, 놀래고. 야, 이거, 와, 이게 뭐야.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뉴 스타트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발달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눈 딱 떠보니까 꿈이라. 여러분 꿈에 걸려도 그거 진짜 뭐요? 진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걸려보긴 봤어요. 여러분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꿈이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실험 대상으로서 여기에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 사단과 악령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사단에게 그 조건적 사랑을 실험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속아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든 너희들 알아서 구원받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첫째로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지구상에 사는 그 인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미안하죠. 너희들은 아무 죄도 없이 뭐예요? 그 내가 지구에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뭐 맨날 미세먼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예? 황사가 어떠니 후쿠시마가 어떠니 뭐 이거 맨날 걱정해서 하고 뭐 AI 뭐 독감이 어떠니 막 해서 암이 어떠니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얘들을 어떻게 구원해낸다.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빌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야 될 뭐예요? 의무요. 책임.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뭐예요? 자기가 책임진 거야. 우리의 죽음. 박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신 거예요? 결국 뭐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성경 한절 보고, 다니엘서 9장. 제가 지난 3년 동안 진짜로 성경을 너무너무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뭐 하다가 보니까 교단의 교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와 그거 지적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자 허물을 끝내고 죄를 종결시키며 죄악을 용서하며 다른 분인데 죄악이 영속되며라는 말 영속된다는 말은 영원한 속죄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영원한 뭐가 드러나며 영원한 뭐가 드러나며 의가 드러났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와,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구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만방에 드러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빚을 갚아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십자가죠. 그거를 믿음만 달라는 거예요. 믿음만 달라. 믿음만 달라.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서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미워서 죽이는 게 심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믿고 아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구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봐라 나도 너희들 죄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보고 믿으라. 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가 한 일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벌써 계속 죽고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 그러면 아까 죽음과 함께 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 회장님이 안 믿는데 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안 믿. 그런데 암 환자가 돼서 와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죠. 그럼 대박난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게 돼야 있는 거고. 여기 와서까지 이상구 박사 이렇게 명강의를 해도 웃기고 있네. 나온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그건 이미 심판을 뭐예요? 벌써 죽음 속에 있으니까 죽은 건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그러면 1년 후에는 믿겠지. 3년 후에는 믿겠지.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이나 이제 이상구가 그 사람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또 암 걸려서 또 뉴스타트 오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또, 믿으시라고 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라. 아시겠죠?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이고, 뭐예요?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받은 심판대로 뭐예요?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이상구 일생 동안 기록을 전부 모아다가, 무슨 죄를 지었나 조사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교리가 있어. 그건 절대적으로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죽은 후에도 마음도 못 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런 걸 믿는 교인들은 내가 구원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자 너희들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받은 사람도 싫으면 하나님을 뭐예요?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아니, 나 하나한테 속은 것 같아, 성경에. 관둬. 나 하늘나라 안 가도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고, 그러면 사단이 시험해 안 해?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묵사발나게 실패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날 안 버린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다. 아시겠죠? 네. 응? 심판이 뭔지 알겠죠, 이제?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책 펴놓고 뭐 한다는데 이거 그 책에 내가 모르는 게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책임은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자기가 구원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난 정말 믿습니다. 정말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결제하셨다. 인치셨다. 도장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난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러면 끝났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위에 진노하심으로 머무시면서, 어떤 찬스가 올 때마다, 꼬시려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